그런 것을 하게 된 것이 그 뒷면, 바로 요 아이 때문에. 제 인생은 얘 때문에 바뀌었어요. 네, 이게 94년도 작품입니다. 그러니까 20년 넘었죠? 23년 전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. 수업시간에 눈동자도 잘 깜빡거리질 않는 애입니다. 그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하도 궁금해. 어떻게 수업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저러고 있을 수가 있을까? 그 궁금해서 담임선생님께 가서 여쭈니까 일하시다가 저를 습보시더니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. 그건 좀 다시. 그랬던 애가. 근데 연습장에 우연히, 연습장에 어느 날 이렇게 펼쳐져 있었던 거. 내 좀 봐도 되니? 갔는데 만화가 이런 게 수백 개가 그려져. 그래서 그 아이한테, 이제 그가 영어 단어를 이렇게 만화로 표현해 줄 수 있겠니? 그 다음날로 15개. 두 번의 차크 눈길이 가시죠? 타코라는 멕시코 음식이에요. 모르는 게 정상. 네, 타코입니다. 근데 10번 사실은 10번 민들을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. 바람이란 단어 이렇게 쉽게 표현하지 않는데, 도전하지 않거든요. 11번은 hurt, H-U-R-T, 아프다. 12번은 sting, 쏘다. 13번, 거침없이 그려나가대. 얘가, 근데 이게 왼쪽 위에 보면 13가부터 16가인 거야. 그러니까 교사가 얘를 보고 무기력하다고 한 거예요. 얘는 무기력한 게 아니었어. 무궁무진한 능력을 갖고 있었어. 그리고 얘가 만약에 애니메이션 중학교가 있다면 전교 몇 등 할 거냐. 얘가 중2 때거든요.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는 이 과목이 없습니다. 무슨 과목이 없을까? 맞추시면 제가 번호 뽑기. 질문이 뭐였죠? 중2 고2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수업 시간대에 이 과목이 없어요. 네, 누가 맞추셨어요? 네. 이거 필요 없으시잖아. 그치? 딴 거 드릴게요. 눈이 빗자루? 어, 깜짝 놀랐어.